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고내 농장 설카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천원 사과 대추밭에 잿빛 곰팡이병 곰팡이병 예방 농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곰팡이병은 오늘 아침에 농협에서 사왔는데요. 이렇게 한 마리에 두 스푼 이게 두 마리짜리니까 네 스푼 하면 되겠죠. 네 스푼을 이렇게 잘 저어서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대추 탄저병, 탄저병하고 이렇게 애벌레 죽이는 겁니다. 애벌레 죽이는 건데 요거는 한 마리에 한 컵씩. 두 마리니까 두 컵을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. 이거는 뭐냐면은요, 이게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그 씻겨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코팅제입니다. 코팅제. 올해 약효가 있으라고. 그러니까 한 마리에 2분의 1컵이니까 두 마리짜리니까 한 컵을 넣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개화가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요. 개화하고 있는데 이 천안 사과 대추 왕대추는 이게 자연 수정과 그 다음에 또 벌들이 이렇게 수정하는 두 가지 수정 방법이 있는데요. 이 농약사에서 벌들이 싫어하는 농약이 아닌지를 꼭 물어보시고 그 자연 수정과 그 다음에 벌들이 수정할 때 이렇게 냄새가 벌들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수정을 안 하니까요. 여러분들 그걸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이 약을 잘 희석을 시켜 가지고요. 이렇게 농약을 탔으면은 잘 저어 가지고 나무에 골고루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농약이 입속에 혹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. 장갑도 이렇게 꼭 착용을 하시고
가봐라. 위에서부터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잿빛곰팡이병 한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3번 정도 뿌려주시면 올해 풍년 대추농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까치.